이번에는 그러면 내가 오늘 조림을 네. 참고로 해서 집에서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거 하나 가르쳐 줄게요. 오늘 팁으로. 아까 여러분들은 몇 분 걸렸죠? 대략 1시간, 저는 1시간 정도 걸렸어요. 1시간? 나는 시간 재봐요. 좀 이따 시작 딱 하면 몇 개를 만들어내나? 내가 지금 하려는 거는 만능 간장을 만들어줄래요. 만능. 그러니까 만능 간장이라서 무슨 양념 간장이 아니라 이 간장만 있으면 집에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정말 모순재료 갖다가 따다다닥 넣고 바로 만들면 돼. 집에 이런 이게 뭐야? 돼지고기 간 거? 다른 거예요? 돼지고기를 하자고. 이게 싸니까. 이거는 잘 배워두세요. 집에서 진짜 써먹어요. 돼지고기를 예를 들어서 하면은 뭘 얼만큼 하면 예를 들어서 세 컵. 세 컵만 쓴다고 그래. 컵으로 이거 이게 제일 편하죠. 우리 계란컵을 쓰니까 한 컵. 꾹꾹 담아서. 네, 딱. 두 컵. 세 컵 정도면 얼마큼 되냐면 왜 세 컵 내가 했냐면 이르면 한 근 정도 돼요. 한 근. 정육점이나 어디 가서 보통 파는 단위가 한 근 정도 되거든. 한 근. 600g. 한 근 정도 되거든. 한 근. 600g. 500g 아닌가? 600이요. 네이버 좀 찾아봐. 아니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헷갈려서 그래. 헷갈리셨구나. 헷갈린 거지. 그게 모르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600이죠. 그런 얘기를 하지 말걸. 아니 나 정도 제 위치가 되면 시장에 잘 안 가요.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시세면 뭐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 뭐 근이 시세예요? 아 참 옛날부터 600인데. 벌써 잡았다. 자, 고기를 보통 이제 한 근 정도가 600g 한 근 정도가 네네. 간장은 고기에 두 배를 넣으면 돼요. 어? 하나. 그럼 저기네. 1.2L네. 그거 어떻게 알아? 아니. 거의 세 컵 넣으면서 두 아니, 1.2L지 그러니까. 세 넣었어요. 그렇죠. 고기 세 개, 세 컵에 간장 세 컵이잖아요. 다섯 컵, 여섯 컵 들어가요. 여섯 컵, 1.2. 아, 여섯 컵. 이게 법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경제적인 게 되면 1:1로 해도 돼. 끝이에요? 아니, 이게 끝은 아니지. 한 가지 더 들어가야지. 내 별명이 뭐예요? 슈가. 슈가보이. 그렇죠, 슈가. 설탕은 하나. 설탕은 하나.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죠? 아, 종이컵을. 종이컵, 아, 종이컵. 아, 종이컵을. 종이컵, 아, 종이컵. 뭐 한 숟가락인 줄 알았어? 아니 이게 왜냐면 이게 아니라 보니까 우리가 이거 많이 넣었잖아요. 간장 여섯 개 넣었지. 그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넣어야 돼. 이 정도는 넣어야 돼. 자 이제부터 아. 시간 제. 왜 이제부터 시간 제? 아까부터 쟀어 이제. 우리는 아까 뭐 재료 준비하는 거 뭐 그때부터. 아니 1분 지났어요. 이렇게 해서 끓이면 돼. 끓는데 무슨 뭐 10분 20분 이것도 아니고 끌어올라서 적당히 내가 볼 때 대략 5분이면 돼. 끌어올라서 한번. 그러면 끝. 저 만능 간장만 있으면 정말 1년 내내 반찬 걱정 안 하시고 할 수 있어요. 꼭 해보세요, 진짜로. 진짜? 어, 이게 이름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뭐래요? 이제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그럼 이걸로 뭐래요? 이제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진짜? 어, 이게 이름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뭐래요? 이제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이제 이게 끓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이 이제 빨리 해야지. 지금 시간 재고 있으니까. 아니야, 내가 쓱 보고 있어. 아, 꽈리. 꽈리 고추. 요새 꽈리고추 좋을 때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건 뭐야? 이거 저기네요. 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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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파. 이러려고 그랬지. 어떻게 났지? 두부. 아, 아 이거 맛있겠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형. 이거 파. 응? 이거 저게 아니야 파 아니야 형. 파 아니야. 이걸 뭘 고르? 이게 그거야. 저기 이거. 마늘종. 마늘종. 형이 맞췄어. 형 아까 그거 하려고 했잖아. 이 마늘종 하려고 했잖아. 그거야. 그러니까 이 마늘종 같은 경우는 많이 볶아 먹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아니요, 거. 아니요. 저기 장조림도 해 먹어요. 다 해 먹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닦으려면 닦는 것도 어렵게 이걸 풀러지 말고 보통 두번 매듭이 있거든. 끝 매듭만 잘라서 이걸 불어 잘라버려야 돼. 자, 이렇게 닦아오세요. 쫙. 이거 저기 닭고기로 하면 안 됩니까? 다 상관없어요. 아. 닭고기, 소고기 뭐든 상관없어. 근데 맛은 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기에 따라서. 근데 그걸 구분해낼 정도면 뭐. 끌어올릴 때까지 그러면 이제 재료나 준비해볼까요? 자, 내가 이걸 갖고 할게 뭐냐면 꽈리고추 조림. 조림,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제일 많이 먹는 양념, 그 김 구워서 싸 먹으면 달래간장. 아하. 두부 조림. 아하. 마늘종 볶음. 아하. 이걸 얼마나 순식간에 해내나 봐요. 그러려면 순식간에 해내려면
다 잘라서 준비해야 되는데 나의 자. 너 이리 와요. 잘 봐요. 아 그래도 나 보여요. 어 이거 어떻게? 들어요 들어요. 들어 주. 그 뭔데? 바꿔요? 깜짝 놀랐네. 어? 어 다 된 거야? 끝난 거예요? 끓어서 이 정도면 된 거고. 아 한번 후. 소고기로 할 때는 약한 불에 좀 더 끓여. 소고기는 질기니까. 원래대로 이렇게 해서 끓어올라서 좀 하면 거품이 없을 때까지 끓이면 좀 있으면 없어지거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식혀요. 식은 후에 기름이 싹 떠. 그걸 걷어내? 기름을 싹 걷어내고 쓰면 좋지. 난 돼지 기름을 좋아하니까 그냥 써도 되고. 이게 다 된 거 이게.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두고두고 쓰면 돼. 아니 근데 있잖아요 선생님. 그 저기 뭐 소고기면 원래 우리가 샤브샤브도 이렇게 데쳐 먹는데 소고기도 오래 끓여요? 이거는? 왜냐면 돼지고기는 저 연하니까 그냥 바로 끓이면 지금 일부러 시간 끓이 아니야 아니에요 아나 궁금해서 그런 거야 시간 잠깐 멈춰놔요 샤브샤브 같은 걸 우리가 손은 바로 먹잖아요 그지. 돼지고기는 그럼 오래 끓이나 돼지고기 샤브샤브도 금방 먹지 돼지는 오래 익혀야 된다고 그러잖아 사람들 아니 돼지고기를 완전 익혀 먹으라는 거지 완전 익혀 먹으라는 거지 이건 지금 왜 소고기를 오래 끓이냐고 하냐면 소고기는 좀 질게 아까 우둔살이나 이런 거 끓이면 퍽퍽하고 뭐 질게 그렇기 때문에 오래 끓이라는 거지 돼지고기는 금방 익어요. 자, 마늘쫑 하기 전에 간장 떠먹어봐요. 무슨 맛이나. 숟가락으로. 간장이 무지하게 짜증? 아니, 그 돼지 기름 때문에 좀 고소해졌다. 고소하네. 근데 짜증? 조금 짜요. 짜야지. 당연히 간장 끓인 건데 이건 아무 기술도 안 들어간 거잖아. 아까 물도 안 넣었잖아. 아무것도 안 넣은 거야.